첫 번째 기업 어디 살펴볼까요? 네,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 예, 지난해 400명 대졸 공채를 뽑았는데요. 올해는 네. 600명으로 뽑고 인턴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네. 늘려서 올해 뽑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한화그룹 합격 기법은 네모다.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한화그룹의 합격 비법은 인턴십이다. 인턴십이다. 네. 인턴 경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별히 하나그룹의 합격 키워드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하나그룹은 2013년부터 인적성 시험을 다 없앴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각 계열사별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러한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각 계열사별로 이제 아무래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줄다 보니까 그 네.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뽑기 위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턴십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턴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특별히 하나그룹에서는 인턴십을 필요로 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 채용 전형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인턴십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계열사별로 또 다르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인적성 시험을 폐지했지만은 네. 그 면접의 비중은 한 10배수에서 최종 합격자의 10배수에서 15배수까지 이렇게 해서 대신 면접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당초에 뭐 직무 능력이라든지 직무 면접이라든지 임원 면접 이렇게 끝냈다면은 이제는 네. 세 차례의 면접을 거친다든지 아예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네. 우선 8주 동안 아예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보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채용을 하고 있고요. 퇴사율도 줄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면서 이전에는 퇴사율 백화점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백화점의 화려함만 보고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와 보니까 진짜 막 박스도 풀고 포장해야 되고 청소도 그쵸.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퇴사를 많이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퇴사율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화 면접 무역 같은 경우는 1박 2일 면접을 보고 있고요. 한화 생명도 1박 2일 올해부터 상반기에 1박 2일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화 호텔 앤 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예 6주 동안 실습 면접. 호텔 앤 리조트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서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오랫동안 실습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적성 검사 폐지하고 나서 어떤 인턴십을 통한 혹은 면접을 통한 실무 능력을 굉장히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고 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채용 규모도 채용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채용 규모가? 네, 한화그룹은 2017년까지 1만 7,569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5,729명, 상반기보다 상반기 2,958명을 뽑았는데 한 두 배 정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졸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졸 공채는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인턴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서 뽑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한화그룹의 채용 규모와 채용 정도를 좀 눈여겨보신 상태에서 인턴십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